назад, стоя на вершине телебашни, я видел, как ракеты падали на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과거로의 열차. 1년 전에 나는 TV 송신탑 위에 서서 보테니컬 가든즈라고 불리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센사를 먼지로 먼지로 바꾸고 강철과 유리를 녹이는 그런 곳으로 누구도 어떤 것도 그 지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칸은 거기서 다크원을 찾아 한 마리의 다크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의 이제 미션은 그것을 찾고 없애는 것이다. 내가 시작한 것을 끝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우울하죠. 컴컴한 것이. Раньше все это было обычным делом, а сейчас монорельс кажется фантастикой. Наши дети уже не будут знать, как им пользоваться. А внуки вообще. 과거에는 이 열차들은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현재 이런 모노레일은 마법처럼 보인다.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모를 것이고 그들의 자식들은 이것을 신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 스탄ция секрета метро 2. Туннели мы толком не изучили, нет времени и людей. И вы тут не за этим. 이제 곧 있으면 도착을 하는데 인력이나 시간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제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을 탐험을 하지 못했다. Я попробую подать напряжение, врубить свет. Пока пользуйтесь фонарями. 시스템에 이제 전력을 연결시키려고 해볼 테지만 그때까지는 전등을 이용해서 조심해라. 문이 닫힌다. 오케이. Кстати, Артём, вы с моим отцом тоже тогда ведь на монорельсе ехали. Ракеты на рассадник чёрных наводить. Хорошая примета. Тогда всё нормально получилось. 지금 밀러의 딸이네요. 밀러의 딸이구나. 지금 나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이제 미사일을 떨구려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 오케이, 불을 켜주고 있군요. 전기가 이제 통과되고 있으니 이걸 빨리 게이트를 열어라.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게임 소개했을 때도 그랬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라 욕을 할 텐데. 와, 엄청 창백하네요. 햇빛을 받고 자라나질 못했으니. Знаешь, я вообще не особо терпеливая. 나는 침착한 여인이 아니니. Давай быстрее. 이제 엉덩이를 걷어차이기 싫으면 빨리 하라네요. 예예. Молодец, справился. 좋았어. 잘했어. 아무란 메트로의 세계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так, по плану впереди вход в коллектор. M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긴데. 나이스, 탄. 하나밖에 없군. 방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 여인이랑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요. 왼쪽은 이제 끝이니.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있었... 와우... 오케이... 아주... 이게 지금 무덤을 막 만들어놨네요.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는 있죠. 아무것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아주 그냥 암울하고 슬프고 죽음이 있죠. 그리고 쥐들이 뼈를 막 운반시키고 있고. 헤이. 자라사. Вот эта скорость. 젠장. 정말 빠르네. Думаю, тут ничего серьёзного не будет. 뭔가 아주 위협이 될 만한 거를 만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И посмотрим, кролик ты или кто. 저 사다리인데 좀만 더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 거미줄.
이런 식으로 떼어내는 거군요. 와우,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거미줄 지나갈 때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벤트가 발생했네. 오, 나이스. 탄 노트. 어쩌면은 다크원들이 이것에 대한 원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많은 시기에 살고 있으니 오더 전체가 이제 벌집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제 한때는 메트로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있던 것이 스스로 이제 새로운 위협을 이제 등장시키게 되었으니 D6의 비밀 기지에 이제 우리가 통로에 들어갔을 때 보자. 이 보관 창고들을 막 발견했고 우리가 이제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음식, 의료 장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리액터 발전기를 봤을 때 여기서 무기한 동안 계속해서 살아날 수 생존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지상에서 방사능이 이제 사라져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지구를 우리의 고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죽어 있죠. 전혀 밝은 그런 미래 따윈 없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아 기다려주고 있냐. 지상이니 방독 매트를 하고 아 다시 한번 더 하하 거리고. 내 엉덩이 좀 그만 봐라. 너의 손엔 닿지 않을 테니 토끼야. 2033을 플레이했을 때 경험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티온이야말로 지금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무시를 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2033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가 자신이 최초로 막 탐험을 하고 막 그런 거니까 1년밖에 경험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 운이 많이 따랐던 거겠죠. 자, 주입구로 가자. 거기라면은 총을 쏘기 좋은 위치가 있을 테니 많은 지역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너는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지. 너의 그런 능력이 없으니 나는 조심해야 된다. 유인을 하라고 하네요. 우린 계속해서 라디오로 연락할 테니 만약 너가 못한다면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라 하면서 또 여기 위로 올라가는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헤이 날 날아다니는 놈들. 둥지가 있던 곳에서 아직도 타고 있다. 둥지가 있던 곳이 훌륭한 황무지네. 잘했어. 이상한데 어떻게 지금까지 뭔가 타고 있지 하는데 헤이. 저격으로 날 도와주지 않나? 위협이 안 되는 녀석들이네요. 헤이. 더 많이 있다. 지난번에 게임 소개할 때는 총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아니, 총 하나는 아니었죠. 두 개 들고 왔었나? 아닌가? 권총만 들고 왔었나? 탄약 교체한다네요. 타이밍 진짜 씨. 한 마리 더. 자, 장소를 깨끗이 청소했으니 어때? 아주 괜찮아. 필요하다면 Q를 눌러서 체력 회복. 근데 지금 체력이 다 회복이 된 것 같네요.
구덩이 끝에 나의 시야를 막고 있는 저 나무 사이로 뭔가 있다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이건 뭐지? 나이스! 필터 11분 12초 있다는데 어! 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오케이, 뭐 알아서 교체를 해준다니 좋은거죠. 지금 4분 54초 너의 위치로부터 30m 2시 방향 아주 작지만 확실히 다크원이다. 뭐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니? 빨리 가라. 젠장 빠르네. 오케이, 컨트롤로 안 했고 어딘가 있을 거다.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테니. 저기 있네 이 빌어먹을 자식아. 넌 끝났어. 빨리 쫓아가 티온. 네, 분위기 참 깨는 것 같아요. 저의 이 무미건조한 번역이 해설이. 오른쪽. 걔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기억난다. 파괴 현장을 보여주는 건가? 오케이, F키를 눌러서 전등 플래시라이트를 키라는데 뭐지? 이쪽 블리키, 굿은 모르겠어. 하, 이 녀석은 아직 따뜻하니까. 뭔 일이야?